저를 오영학 사건의 주범으로 보신다고요? 오영학과 전둘다 어느 친구 사이였습니다. 자네 아버님한테는 오영학과 양강철이 짜고 협박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? 16년 전 정민호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자네와 양강철 둘 중에 양강철을 범인으로 지목한 오영학이 왜 이제 와서 자네를 협박을 할까? 증언의 대가를 요구한 겁니다. 아니, 오영학이 폐조직이 묻어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. 자네 아버님도 인정하셨어. 당시에 검사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칼을 증거물로 채택했다는 걸 당신이 묵인하셨다고. 물론 지금은 후회하시지. 아버님은 그런 분이야. 자식 일이라고 해도 한때 냉정을 잃었던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으시지.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? 오용학은 16년 전 정민호 사건의 거짓 증언에 대한 대가와 결정적인 증거물을 자네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어. 그런데 자네는 돈을 줬지만 오용학은 증거물을 넘기지 않았지. 그리고 딜을 했겠지. 네가 원하는 돈 줄게. 두 배로 주면 증거물 다 넘기지. 복수심에 불타는 양강철에게 그 증거물을 넘기겠다. 그러니 돈을 더 내놔라. 검사님의 추리대로라면 양강철과 오영학이 한 패일 건데 양강철이 왜 오영학을 납치했을까요?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는 이상 제가 친구 용학이한테 베푼 호의를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. 양강철이 오용학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면? 양강철이 증거물을 가진 오용학을 자네로부터 보호하는 거겠지. 어때? 내 추리가 딱딱 들어맞지 않나?